이 모터 조인트 교체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터 조인트는 이쪽에 보시면 여기 있는 모터에 조인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체를 하시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제품의 좌우측에 있는 렌치 볼트를 풀어서 커버를 열어주십니다. 다음에 노즐에 연결된 실리콘 호스를 풀어주시고요. 노즐을 빼십니다. 뒤로 밀면 빠집니다. 빼서 옆에다 두시고요. 다음에 공기관에 묶여있는 케이블 타이를 풀어주십니다. 이때는 선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에어호스를 빼주십니다. 에어호스가 분리가 되었고요. 다음에 분기관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6파이 에어호스도 빼주셔야 합니다. 파란색 부분을 누르고 빼주시면 되고요. 빼주시고요. 자, 다음에 케이스, 미들 케이스에 있는 모든 볼트를 풀어주시게 됩니다. 앞에도 있고요. 측면에도 있습니다. 풀렸고요. 다음에 여기 고정이 되어 있는 렌치 볼트를 넣어주십니다. 잘 놔주시고요. 다음에 실링바, 상부 실링바를 교환해 주셔야 되는데, 이링을, 일자 드라이브 등을 가지고 이링을 살짝 밀어 올리시면 이링이 빠지게 됩니다. 빠졌고요. 다음에 핀을 빼주십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링을 살짝 밀어 올려서 이링을 빼주시고, 핀을 밀어서 빼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링바가 완전히 개방이 되게 됩니다. 개방이 되었고요. 다음에 미들 커버를 벗겨내시는 방법. 중간 부분을 잡으시고 살짝 올리면서 여기 있는 링크가 장고를 통해 빠져나가도록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개방이 된 상태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 있는 모터 조인트를 분리하기 위해서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